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엽기 떡볶이 매운맛.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긴 주먹밥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단무지 있고, 쿨피스 있고, 여기는 총각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 당면 좀만 넣어서 먹을게요. 요, 안 굳게 물에 담갔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중국 당면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 당면은 안에다가 흡수 좀 하게 둘게요. 치가 좀 많이 굳었어요. 섞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제가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 떡. 맛있다. 중국 당면. 이렇게. 맛있어요. 와우.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구매. 개성. 이거 진짜 맛있는데. 치즈 많이 굳었네요. 이게 어제 저녁에 사갖고 와갖고 소살벌점에서 사갖고 왔어요, 평택. 그거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사갖고 와갖고 이제 오늘 데펴서 먹는 건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혼자 먹을 때이 점은 치즈를 한 입에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점. 잘 정리해서 안 빠져나오게. 짠. 와, 치즈 풍미가 대단하네요. 맛있다. 맵진 않아요. 너 볼살 봐. 요즘에 진짜 둘리가 된것 같아요. 주먹밥에요? 국물? 좋죠? 이렇게.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다. 중국 당면이 진짜 역대급으로 잘 어울려요. 다잘 어울렸는데, 와, 엽떡이니까 진짜 맛있다. 떡에다가, 어묵. 알싸한 후추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린내도 없나? 맛있어요. 여기. 이렇게 밥에다가 비린내를 올리고. 어묵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완전 소세지 반찬이네요. 맛있는. 혼자 먹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둘게요. 예스. 역대급으로 맛있다. 최고. 오케이, 펴고. 계란. 반 갈라서. 국물. 어깨 먹으면 맛있죠? 여기서 웃길게요, 좀. 노른자. 맛있어요. 전 쫄면에도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고소하고 담백해요. 코 한번만 볼게요. 는 여기 노른자 나왔네. 이렇게 국물을 퍼먹죠. 진짜 맛있네요. 뿌리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뭐라는 거야? 엽기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맛으로는 신전이나 엽기떡볶이나 둘다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엽떡에는 치즈나 비닐 소세지나 어묵이나 뭐 양배추 파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골라 먹는 재미는 약간 엽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전 떡볶이는 카레 향이 조금 나고요. 후추 향도 많이 나고, 엽떡에는 다시다 맛이 조금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제가 좋아하는 다시다 맛이랑 그 후춧가루 맛이 좀 많이 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결론은 둘다 맛있어요. 국물 빨간 거. 아이고, 좋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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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약간 뻑뻑할 땐 국물. 맛있다. 벌써 녹화 시간이 18분이 넘어갔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좀 매운맛에는 맛있게 매콤한 정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요거 남은 거는 신랑이 먹을 거예요. 신랑이랑 이따 같이 먹을게요. 너무 많이 남겨서 죄송하고요. 녹화 시간도 조금 지연이 됐고, 저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중국 당면도 거의 1인분을 먹었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제 배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엽기 떡볶이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쿨피스는 신랑 축하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월요병은 꼭 이겨내세요. 여러분, 안녕!